그러니까. 나 원래 밤에 버스 타는 거 좋아해. 밤에 버스 타서 이어폰 꽂고 들으면 웬만한 노래는 다 좋게 들리거든. 아,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예뻐 보였나? 버스 안에서? 응, 버스 왔다. 어디 가? 집에 가지. 다음 곳 타고 가. 그럴까? 근데 오늘 되게 좋았지. 그러게. 말 듣게 잘했네.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. 맨날 보던 사람들 보고 맨날 먹던 거 먹고. 아까 참 기잖아. 너무 웃겼어. 초등학교 소풍 이후로 그렇게 부끄러운 무대는 진짜 오랜만이었어. 아, 지훈 선배는 도대체 몇 년째 그 노래만 부르는 거야? 난 어떻겠어. 가끔은 그 노래 환청으로도 들린다. 어, 버스 온다. 가야 되는데. 다음 거 타. 근데 나 오늘 내로 집에 갈 수는 있는 거야? 꼭 가야 돼? 그럼 여기서 누울게? 아니, 내 방도 있고 내 침대도 있고. 좋잖아. 좋다. 근데 우리가 다 몰아주기 해서 그런지 이모 너무 예쁘다. 깡패삼촌 표정 봐. 이거 어쩔 거야? 우리 DJ 표정 봐. 하기 싫다 너니 제일 열심히 했어. 너 왜 예쁘게 하고 찍었어? 뭐야, 표정 다 애교를 해놓고 찍었는데 이게 뭐가 예뻐? 예쁘기만 한데 뭐. 응, 버스 왔다. 다음 거 타. 마지막 차야. 타야 돼. 진짜? 나. 도착하자마자 전화해. 너도 들어가. 앞으로도 단체 사진 보내줘. 알았어. 누가 화장 사는다고 따라가면 안 돼. 알았어. 이제는 네가 이 집 딸 같아? 언제는 아니었나 뭐. 아줌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지? 어제 하태느라 피곤했나? 궁금하면 네가 전화해봐. 네 짝꿍이라며.